요즘 애들은 모르는 국민 보리차병. 직장인 임종현 씨는 본가에 갔다가 이 병을 발견했습니다.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물병으로 썼던 건데 이런 물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. 이 물병은 어머니의 신뢰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. 저 병만큼 좋은 물병은 못 봤다. 할머니 댁에 가면 꼭 있었던 이 주스 유리병. 이젠 팔지 않는 이 주스병에 사람들은 추억을 떠올립니다. 어릴 때 이 무거운 병을 들고 낑낑대면서 물을 따르던 기억이 나네요. 병을 회수에 재사용하려고 튼튼하게 제작했는데 소비자들이 집에서 물병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판매가 중단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. 정말일까요? 병 회수가 안 돼서 판매가 중단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. 가벼운 페트병이 나오면서 대형 유리병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거죠. 주스 받는 판매도 사라지면서 소비자가 직접 무거운 병을 사들고 다니기도 쉽지 않았죠. 이 유리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. 중고시장에는 이 병에 대한 구매 문의가 이어졌고 심지어는 이 병을 닮은 유리병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. 병 전체에 엠보싱이 돼 있어서 잡기 편하고 유리 소재라 소비자들이 위생적이라 생각했었죠.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. 이 병은 싼 티가 안 나고 재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많이들 쓰신 것 같습니다. 이 병에 음료를 담아 파는 가게도 등장했습니다. 병 납품업체에서 이 주스병을 발견했는데 보자마자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이 병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었죠. 가게에 가져왔더니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덕분에 입소문도 났어요. 그 시절엔 알았을까요? 이 무거운 주스병이 이렇게나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이야.